며칠 뒤. 차는 움직이지 못하고 운전대만 잡고 있는 아영 씨. 아영아. 바로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남편 형식 씨 때문인데요. 아영아, 여보, 내가 잘못했어. 내가 미쳤었나 봐. 제발 한 번만 받아줘. 한 번만 용서해줘, 제발. 네가 나! 재활용도 못할 폐기물 쓰레기 같은 놈. 네가 왜 이러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? 이혼하자니까 신나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. 멍청한 인간. 혹시 아세요? 유산은 이혼 시 재산 분할에 포함 안 된다는 거 말이에요. 형식 씨는 유산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내에게 다시 매달린 것이었는데요. 내가 또 그럼 내가 다시 내가 당장 그걸? 야! 아이씨. 왜 이래? 미쳤어? 그래, 미쳤다. 난 너 때문에 친구까지 버렸는데 이제 와서 헤어져? 돈이 그렇게 중요해? 아직 놀고들 있네. 야, 장영 씨. 협의 이혼 안 할 거면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알아. 이제 그만 망가져라. 제발 인간성 좀 회복하자, 어? 자기야. 아영아. 미천이 다 드러나버린 형식 씨. 아, 진짜.